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그동안 좀 재미없는 주간 일간별 운세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명절이 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방식은 상담 때도 적용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를 펼쳤을 때 금전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취직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이런 거를 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사업 창업, 이사 매매, 문서, 취직, 시험 승진, 또 애정, 결혼, 또 부부운, 건강, 어떤 소송운, 또 어떤 개인적인 소원, 또는 여행이라던가, 사고라던가, 2세를 출산하는 운들. 이렇게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정도로 제가 마음속에 세팅을 하고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띠별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주간이기 때문에 9월 28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리고 10월 4일까지의 띠별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쥐띠분들의 이번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운세는 운세일 뿐이므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힘을 좀 빼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쥐띠입니다. 몇년생 쥐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쥐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던졌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둘 거고요. 자, 위에는 호수를 뜻하는 바꿀테, 그리고 아래쪽에는 땅권. 그래서 땅지로 변합니다. 효는 다섯 번째 효가 바뀌었네요.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종이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종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쥐띠분들의 운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적어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택지체라는 괘에서 다섯 번째 효가 바뀌어서 뇌지혜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전체적인 운은 최지혜라고 하는 괴상으로 나왔는데, 여기 제가 지금 한자를 막 적어 놨어요. 초시형님을 참고를 했고요. 그대로 읽어보면, 천비계주, 위호, 소구, 왕모, 축도, 화불성재, 돌련탈래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게 되면은, 왕모는 할머니거든요. 여기 왕모. 왕모는 할머니고, 이제, 두 번째 뜻은 서왕모 혹은 임금의 어머니, 그러니까 임금 왕자의 어머니잖아요. 전체적인 뜻은 우리가 숨쉬는 코를 뚫어서 이 비, 코를 뚫어서 나무 그루에 묶어둔 것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호랑이죠. 그리고 왕모가 축도를 하니 화가 재앙을 이루지 않고 갑자기 벗겨져서 빠져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에 쥐띠분들은 금전이나 사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작을 안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측을 했을 때 되도록 현금 확보를 하시고, 돈 나가는 소비를 줄이시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주에 이사라던가, 뭐, 안 팔리는 가게나 집을 매매를 하신다거나, 어떤 그 문서원에 묶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옮기시는 이사원은 전체적으로 쥐띠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재 매매,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준생 분들, 취직을 해야 되는 분들, 혹은 승진 시험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어떤 시험 운에 대해서 운을 지금 바라고 계신 수험생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실력보다 아래에 있는 회사라든가 아래에 있는 그 아래쪽 있는 시험은 가능한데 올라가는 승진이라든가 내 실력보다 상위에 있는 학교로 올라가는 것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승진 같은 경우에는 GT분들 좀 불리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운 또 어떤 송사 또 개인적인 소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GT분들은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소송에 걸린 부분들은 결과가 미비합니다. 어려울 수 있고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용만 나갈 뿐이고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잘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애정운, 또 결혼운, 또 부부 사이의 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괜찮아요. 결혼은 괜찮고 결과도 나쁘지가 않은데 부부 사이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세를 놓는 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운 그리고 이제 먼 장거리 이동하시는 여행운 같은 경우 명절이니까 나라에서는 이동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내가 즐기러 가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다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낳으실 수 있는 순산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T분들의 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네, 택지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지에 이렇게 열정과 신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운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소띠분들의 전체 운을 초시영님의 기초한 주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세는 운세일 뿐이므로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자, 전반적인 운을 이 하나에 담아서 주파수를 맞춘 후 던져보겠습니다. 자, 점사 나왔고요. 자, 변화효랑 같이 볼게요. 일단은 구덩이감이 나왔으니까 수, 물수, 그리고 호수를 뜻하는 바꿀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호가 변했네요. 자, 이제 종이에. 자, 우선은 소띠분들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양력 주간 운세였고요. 검은색을 저는 위로 두고 하는 편인데 이건 그냥 본인이 정해서 하면 돼요. 구덩이감, 바꿀태, 사묘가 변했습니다. 자, 수천수가 나왔네요. 자, 수천수가 변한 최종계인데 이제 뜻풀이 제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소띠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양력 주간 운세를 주역으로 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 나온 괴는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효가 변해서 세 번째 효가 동해서 수천수라고 하는 괴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운세는 지금 초시형님이 기초해서 절지수라고 하는 괴로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16글자 이 한자들은 우선 작소구성 그리고 위상자 아래아자 상하불친 그리고 바깥외 외내 괴반 경계를 뜻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괴라고 읽은 것은 이건 어그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외내 괴반 그 다음에 자주실원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읽었을 때 까치 둥지를 비둘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친하지가 않다. 밖과 안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자식은 도망가 버리고 원하는 목적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소띠분들이 어떤 한 주가 되실 거냐면 금전이라던가 금전은 뭐 사업은 창업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좀 늦어요. 늦고 방해 작업도 많이 들어오고 본인 바운더리 안에서 웬만하면 일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신다는 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세요. 가게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 가게를 인수를 받는다거나 무리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이것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하게 이사를 가셔야 된다거나 급하게 좀 뭔가 팔아야 한다거나 이런 문서운이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뭐 주말 주택이라든가 세컨드 하우스 같은 이런 확장하는 형태의 이사는 어려우세요. 예, 그런데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이것도 힘들어져요. 뭔가 좀 팔아야 돈으로 만드는 거 이런 매매도 힘들고 방해를 좀 많이 받는 운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또 시험을 쳐야 된다거나 승진시험 때문에 이번 한 주에 지금 뭔가 큰 대소사가 걸린 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도 아직 목표로 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험 같은 경우도 좀 자기 실력보다는 조금 낮춰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운도 이번 한 주에 걸려 있다면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또 부부운 또 이제 미혼 남녀분들의 애정운 이런 부분에서는 결혼도 이미 뭐 사회적인 분위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혼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식장을 잡았더니 뭐가 제재가 들어오고 방해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담백하게 소규모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냥 식사하시는 거 가족끼리 소규모 웨딩으로 스몰 웨딩으로 하시는 것이 방해 작업을 줄이는 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운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또 개인적인 소송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소원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뭔가 아플 수가 있는 운이에요. 이번 주가. 그리고 웬만하면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로 이렇게 막 고소한다거나 소송을 걸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시고 화해를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은 한 주입니다. 그리고 또 길게는 여행이라든가 또 장거리 이동하시는 거, 또 이세를 낳는 거 이런 운에서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여행 자금이 있는데 그 여행 자금에 내 자금력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행보다는 집에서 쉬시는 것이 유리한 한 주이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운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띠인 호랑이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호랑이 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주역점을 쳐보는데 운세는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주간 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래서 운이 어떻게 나올지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주역점이 펼쳐졌고요. 자, 우선 천둥번개 그리고 하늘건이 나왔어요. 세 번째 효과 변화가 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여기다가 또 설명을 또 적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점사 풀이를 한번 적어 봤는데, 초시형님의 기초한 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뇌천대장에서 세 번째 효가 바뀌어서 뇌택귀매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띠분들의 이번 주간 운세 괴는 대장지귀매라고 초시형님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은 5567 다섯 마리의 까마귀와 육치 여섯 마리의 수리가 상대 준기 웅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는 서로 마주 보고 바라보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양 불행 예의와 사양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예 쟁송 우예 두 나라가 쟁송을 한다. 그 우나라와 예나라라고 하는 옛날 그 고대 나라가 있었어요. 네, 조금 이제 주석을 좀 참고를 해드리자면 두 나라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계선을 이제 싸우게 됐어요. 경계선을 이제 다투게 되는데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나라라고 따로 있는데 그 주나라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우나라와 이나라의 문제를 주나라에 가서 해결을 하러 가니까 서로 이제 부끄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오히려 풍속상 농사짓는 그 분들께서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는 형태였고 그래서 서백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면서 서로 감동하면서 아 우리는 이런 바디랑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군자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다시는 그 밭의 경계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시를 보고 범띠분들의 이번 주 금전운이나 창업운이나 사업운은 어떻게 났냐면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확장하시지도 마시고 창업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웬만하면은 분수를 지키고 근신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사라던가 또 매매라던가 또 문서운이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팔리는 매매 같은 경우는 성사가 안 될 확률이 많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 과정에서 파기가 된다거나 애를 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취직이나 또 승진이나 시험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주변에 말들이 너무 많아지고 구설수가 있고 승진이나 취직도 결실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애정운이나 결혼운이나 이제 부부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 이미 짝이 있는 분들, 이미 부부를 이루고 계신 분들은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운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단도리가 좀 필요하고요. 건강이나 또 다른 제3자와의 소송이라든가 개인적인 소원운에 관해서는 기존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한두 군데가 더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거나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출타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여행운, 또 출산운 이런 것들은 멀리 가시는 장거리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아이를 낳는 부분은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주역점으로 범띠분도 운세 살펴봤고 이제 다음 띠로 또 넘어갈게요. 계속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토끼띠 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주파수를 맞추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토끼띠 분들의 운입니다.
이제 적어 볼게요. 자, 구덩이감이 먼저 위로 나왔고, 저는 검은 주사위를 위로 두거든요. 그 다음에 아랫괴는 이렇게 천둥번개를 뜻하는 괴가 나왔고, 가장 위에 있는 상효가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뜻풀이를 제가 또 옆에다가 적을게요. 자, 괴 뿌리를 지금 적어봤는데, 둔치익이라고 하는, 이익 할때 이익, 이 괴사로 하는데, 제가 던진 주사위로는 수레둔이 먼저 나왔었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위초가 변경이 돼서, 변해서 풍뢰익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제 초시영님의 기초에서 한번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수제, 물수죠. 수제 무선. 물 위에 묵은 이보. 배가 떠서 근이 없이, 즉 뿌리가 없이 떠다닌다. 왕래 제재. 왔다 갔다 이제 제재. 떠다니기 때문에 심노 차우. 왕래 제재 심노 차우. 왔다가 갔다가 떠다니기 때문에 제재가 떠다니는 모양, 그리고 마음심, 마음이 아주 노골롭고 근심이 찬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띠 분들은 이번 한 주에 금전운이라든가 사업운이라든가 내가 창업을 해도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그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오는 실적인 실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굉장히 많고 창업이나 이런 거는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어떤 물건을 당장 팔아야 한다거나 문서운이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볼수 있어요. 내 지갑에서 재물이 나가는 거죠. 이게 예상한 재물이 아니고 예상한 어떤 소비가 아니라 지출이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도 또 팔아치우는 매매도 그다지 좋은 주간은 아니세요. 이것도 역시 미루시는 게 좋고 이사도 아주 급한 게 아니시면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또 다급할 수가 있겠지만 운적으로는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재능이 잘 펼쳐지지 않는 시기라서 승진도 마음을 좀 내려두시고 급하게 이렇게 드시다 보면 체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컨디션이 더 좋을 때 다시 도전을 하면 됩니다. 또 애정운이라든가 이제 어떤 결혼운, 또 부부간의 신뢰 같은 경우에는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진짜 진실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는다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되게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에 연결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이미 교제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따로따로 놀아요. 좀 안타까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건강이나 또 어떤 소송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소원 성취가 힘든 분들, 아무리 내가 운을 잘 믿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주는 좀 많이 다운돼 있어요. 특히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것 같은 경우는 술, 또일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거. 워커홀릭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각별하게 좀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리고 여행운 역시 앞에 띠 분들 제가 범띠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것에서 보면 장거리 여행이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향이든 출타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막달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기를 지금 임신 중이신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 되세요. 여행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가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토끼띠 분들 오늘 살펴봤고, 이제 바로 다음 띠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용띠 분들 살펴볼게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주간 운세 부분입니다. 운세는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자, 주파수를 맞추고 던져보겠습니다. 용띠분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덩이 가미 위에 나왔고 호수 바꿀테 제일 위에 상효가 바뀌었고요. 자, 이제 뜻풀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괴 뜻을 적어봤는데 수택절에서 풍택중부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절지중부라고 하는 그 초시형님의 괴상이 이제 읽혀지는데, 여기 12글자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보배보자예요. 강유보주. 해다 대어 큰 물고기. 강에는 보배와 구슬이 있다. 그리고 바다에는 대어 큰 물고기가 많다. 극행 질지. 얼른 가서, 빨리 가서, 가이 득제. 재물을 얻을 것이다. 빨리 이르면, 빨리 가서, 빨리 도착을 하면, 능히, 가히 재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득을 취해야 될 텐데,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을 금전운. 아, 돈 많이 벌어요. 이번 주에. 어때요? 좋아요? 금전, 사업운, 창업운. 이 부분은, 망설이면 안 돼요. 이번 주 용띠분들은 딱 이거다 싶으면은 복불복이죠. 속전속결.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거나 막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저울질하게 되면은 큰 것을 얻지 못하고 이거다 싶으면 빨리 캐치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고 사업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시다 싶으면 지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사라든가 뭐 팔아쳐야 될 매매가 있다거나 문서운이 걸려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얼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거다 싶으면 빨리 하셔야 되고 막이 사람한테 얼마, 이 사람한테 얼마 이렇게 매매운도 재고 막 저울질하시고 그러면 파는 운 자체가 되게 떨어질 수가 있고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 관계 자체에서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시험운 같은 경우에는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특히 현재 직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서의 입담들, 구설수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닐지라도 만들어져서 나에게 돌아와서 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직시험, 승진시험 아니면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요행 바라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시험운이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정운, 또 이제 결혼은 연인들 관계, 부부운 이런 부분은 막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특히 이제 이래저래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거나 친구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지인들이나 사촌들이 아, 이건 아니다 해서 막 이렇게 방해가 되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느냐. 너의 남자친구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은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이라든가 또 소송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소원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리 내가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 하더라도 남이 나에게 소송을 건거나 내가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나갈 수가 있고, 되도록 빨리 합의를 하시거나 빨리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출타하는 거, 멀리 떠나는 거,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장거리 출장 같은 경우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거나 컨디션이 좀 별로예요. 그러면 미루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실 경우에는 건강도 깨질 수가 있고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돈도 갑자기 깨질 수가 있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을 운이에요, 뭐 막다리에요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무난한 운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띠로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뱀띠 분들의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명절 연휴 특집으로 주역점을 펴보겠습니다. 뱀띠. 나왔고요. 이면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선은 송계손이 위로 나왔고, 그리고 천둥번개가 나왔네요. 제일 상효가 변했고요. 자, 이제 뜻풀이를 전반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초시형님의 기초에서 괴를 또 풀어봤는데, 풍뇌에게서 수레돈으로 바뀐 괴고요. 이 제일 윗괴가 상효가 바뀌어서 익지돈이라고 하는 괴의 또 모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호중웅. 백호는 여기서 이제 호랑이인데, 백호하고 중웅은 덕의 연홍.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백호와 중웅이라는 사람은 덕이, 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포, 오교는 오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포, 오교, 오륜을 가르쳐서 음양, 순서. 음양이 순조롭더라. 오륜을 가르쳐서 세상에 이것을 펼치니까 음양이 아주 순조로워지더라. 이 뜻인데, 풍뇌익은 굉장히 좋은 괴예요. 지금 제가 펼친 것 보시면은. 그래서 뱀띠 분들은 이번 주 금전과 사업이나 어떤 창업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일확천금, 뭐 로또, 뭐, 또 복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좀, 안쪽, 지역, 나의 집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도 마찬가지고, 확장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없고, 안에 있는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옮기신다는 거, 뭐 이사라던가 뭐 팔아쳐야 될 매매가 있다거나 문서운이 지금 위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팔려도 손해가 좀 많아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가게, 팔아야 되는 집 이런 것도 손해를 보고 파시게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이사도 되도록이면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해결을 보실 수가 있는 운이고, 또 취직이라든가 승진시험이라든가 지금 어떤 중요한 시험이 주중이나 주말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동을 하지 마시고 현재의 직장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위치를 그냥 그대로 지켜가시는 게 좋고요. 위로 이게 점프업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운이라든가 미혼 남녀분들의 결혼운, 애정운 부분에서는 혹시 좀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주간이고요. 아주 냉정하게 사람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시는 것이 좋고, 건강이나 또 어떤 소송권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다칠 수 있는 운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나한테 화가 날 만한 일을, 이게 운 자체가 들어오는 주간이거든요. 시비수, 관제수, 이런 소송권, 이런 것들 들어와요. 뱀띠분들은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마찰 같은 거, 소송을 당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또 건강도 깨질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장거리 출타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즐기러 가는 여행이면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출타는 가깝건 장거리건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무난한 운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주라든가 점사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띠에 안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거는 없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말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운세를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천둥번개가 위로 왔고, 손개손 바람이 아래로 왔네요. 가장 위에 상효가 바뀌었어요. 이제 뜻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말띠분들 괴성에 대해서 풀이를 적어봤는데, 뇌풍황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효가 바뀌어서 화풍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한기정이라고 말하는데, 레빈, 룡신, 용용자죠. 이래는 큰 말을, 키가 아주 큰 말을 얘기합니다. 레빈, 용신, 일취, 삼천. 아주 큰 말과 용의 몸으로, 일, 하루에 3,000일을 달린다. 그리고 남상, 이 상자예요. 제가 옆으로 조금 삐끗했었는데, 남상 창우. 남쪽으로 창우에 올라가서 여복 위혼. 우리 알고 있는 복복자죠? 이 복과 함께, 복과 더불어서 결혼을 한다. 위혼, 혼인을 한다. 도리 이이. 도리가 평이하니 신안 무환 편안을 안자죠. 몸이 편안하고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기정의 이 괘처럼 말띠분들은 금전이나 사업이나 어떤 창업 쪽으로는 더블이 돼요. 원 플러스 원 운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넣었더니 두 배가 돼서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거예요. 금전운과 사업은, 창업은 아주 좋아요. 앞에 띠에서는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간 운세는 그냥 통틀어서 말띠분들이 괜찮아요. 수입운도 그렇고 사업이나 창업운도. 작은 가게를 내가 얻었는데 매출이 썩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두 배가 뛰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사나 이동운, 또 매매 파는 거, 문서운이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안락하고 변화도 순조롭고 재산이 불려질 수 있는, 내놓았는데 이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것도 주인이 곧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무난하고, 좀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달려들면은 그만큼의 성과가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또 결혼이나 애정운이나 또 현재 부부운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데이트와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나 또 어떤 부딪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내가 만약에 당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걸게 될 경우에도 유리한 쪽으로 흐름이 보이고요. 물론 개인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말띠분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행도 출타 괜찮습니다. 예, 장거리나 단거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아주 가득가득한 한 주간의 주간 운세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만 제가 우르르르 한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번 한 주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띠 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운세 가볍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왔고요. 이면지 한번 또 적어볼게요. 양띠분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우선은 검은색을 저는 위로 두기 때문에 불이 위로 올라가고 땅을 아래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효과가 바뀌었고요. 자, 이제 풀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괴의 뜻을 적어봤는데 양띠분들의 이번 주 주간 운세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에서 산지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괴로 좀 바뀌었어요. 이럴 때 진지박이라고 하는데 지박으로 이렇게 괴가 바뀐 것은 지박은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천명현조 하생대상 천명현조에서 현조는 제비예요, 제비. 여기가 제가 제비라고 지금 이렇게. 제비, 현조. 하늘이 제비에게 명을 해서 하생대상, 내려가서 상 나라를 낳게 했습니다. 조정사표. 향국구장, 오래된 구자죠. 천하를 바로잡게 해서 나라가 오래오래도록 제사를 지내게 됐다. 천하를 바로잡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지박의 괴는 이번 양띠분들께 금전이라던가 사업운이라던가 특히 중요한 이 재물운 쪽, 특히 창업 포함해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고요. 과하게 벌일 경우에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할 시기가 아닌데 사무실을 계약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번 주간에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요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사, 이동운, 또 매매운, 문서. 이거는 이직이 아니라 이사, 매매,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서운을 얘기하는 건데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내가 뭐 아파트를 지금 현재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가게를 매매를 해야 된다면 신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험생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승진을 앞둔 직장인 분들은 상당히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이 많이 부치실 것 같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험운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한 만큼 올라갑니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애라든가 애정운이라든가 결혼운 같은 경우 이미 짝이 있던 짝이 없던 이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좀 함부로 상대방에게 대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주간이고요.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뭐 어떤 소송이라든가 상대방들과의 얽힌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다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주간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특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뭐 국선 변호사가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지인분들 중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사람들의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힘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지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힘이 좀 많이 부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장거리 출타나 단거리 출타, 옮기는 거, 또 여행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멀리 가시는 것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은 불리하고요.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새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점사로도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운이고요. 자, 이렇게 또 살펴봤고,
또 다음 띠로 운세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숭이 띠 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감상해 주십시오. 재미로 봐주세요.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자, 점사 나왔고요. 자, 우선은 땅이 위로 왔고, 물이 아래로 왔습니다. 두 번째, 효가 변했고요. 자, 이제 뜻풀이를 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뜻풀이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 원숭이띠 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한 주간의 주간운입니다. 지수사라고 하는 괘에서 두 번째 효가 동해서 곤이지라는 괘로 바뀌었고요. 이러한 괘를 두 번째 효가 변한 사지곤이라고 부릅니다. 초시 억림에 기초를 해서 한번 이 문장들을 읽어볼 텐데, 춘도생화 복사꽃이 피어났습니다. 개녀 의가 마지막 달 막내딸이 시집가기에 마땅한데 수복자다. 이 마늘 다짜죠. 수복자다. 복을 받는 것이 아주 많다. 또 제사 중길 길하다. 떠나는 것이 좋다. 길흉할 때 길자예요. 그리고 남위 봉군 남편은 임금의 책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원숭이띠 분들의 운을 살펴볼 텐데 금전이나 창업이나 뭐 어떤 사업운이나 이런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또 활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업도 아주 좋고 순조롭고 뭐 자기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순조롭고요. 또 창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이사라던가 매매라던가 문서운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전적으로 믿는 부분이고 또 이사를 가시는 것도 지금 한참 또 이사철이기도 하죠. 이사도 적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말이든 주중이든 날짜를 정해서 꼭손 없는 날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제 시험 맞닥뜨린 분들 실력에 맞춰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주 순조로운 합격운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변동 변화가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현재 이 주간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까지는 아니고 좀 부러움을 받을 수가 있는 시기고요. 또 애정운이라든가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미 짝이 있는 분들도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건강이나 상대방과 어떤 부딪힘, 소송, 관제소 이런 부분은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이 과정에서는 이길 확률이 좀 높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건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빴다면 회복운이고 또 장거리나 단거리 출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은 힘들 수는 있지만 결과는 괜찮아요. 또 집안에 좋은 일이 또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었다면 넘어갈 수가 있고 평탄했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아주 길한 주간이기 때문에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띠로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닭띠 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감상 부탁드립니다. 닭띠입니다. 자, 점사 나왔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고 위에 있는 괘는 구덩이감 물수, 아래쪽에는 손개손, 바람풍입니다. 초요가 변했고요.
이제 뜻풀이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띠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그 괴를 살펴봤더니 수풍정에서 수천수라고 하는 괴로 변했어요. 초요가 변해서 정지수라고 이제 괴의 흐름을 읽었는데 이 문장은 초씨형님 책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우선 대부행부 무지불섭 위오상토 대부가 여행을 하면서 닿지 않는 곳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더라. 위오상토 내가 머물기에는 마겨한락 한나라처럼 즐거운 곳이 없는데 가히 거지 한나라처럼 즐거운 곳이 없으니 거처할 만합니다. 또 가이거지 장안부유 오래오래 평안하고 아주 부유하다. 장안 오래오래. 그래서 창업이라던가 뭐 사업이라던가 이 닭띠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 볼 텐데 물론 닭띠분들 자체가 촉이 있고 직관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본인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되고요. 도움이 들어옵니다. 대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떤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주변 지인의 어떤 가이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포트를 받는 기운이 반드시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시면 안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운 쪽이고 이사라든가 팔아야 되는 건물이 있다거나 매매 그리고 문서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는 화합하고 또 서로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양보하시고 합쳐야 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칠 수 있는 거죠. 이익도 크지 않고 근데 내가 좀 큰 것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쁜 편이 아니고 또 취직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응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뜻하는 바 쪽으로도 합격운이 있습니다. 또 애정이나 결혼운이나 어떤 그 지금 현재 신뢰를 쌓고 있는 분들 연애사 쪽으로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그대로 쑥쑥 수풍정에 그 쌓아 올렸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인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연애운도 상당히 좋고 길하고요. 그리고 건강운이나 소송운 같은 경우는 또 보게 되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건강운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법원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내가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긴다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으시고 장거리나 단거리 출타, 즉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이든지 큰 애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가셔도 됩니다. 떠나셔도 되고 그래도 마스크는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에 관련해서도 역시 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닭띠분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주간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신하지 마시고 즐겁게 감상 부탁드립니다. 운세는 운세일 뿐입니다. 자, 개띠분들과 주파수를 맞추고 던져보겠습니다. 네, 나왔고요.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둡니다. 이번에도 적어 볼게요.
자, 이제 뜻을 쭉 적어 보겠습니다. 아, 개띠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운을 적어 봤는데, 제가 주사위를 펼친 것은 지택님에서 오효가 변해서 수택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림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시형님의 기초한 또 문장을 읽어 볼게요. 음음불지. 이 음은 음양할 때 음이에요. 음음불지 뒤에 백마 위흉. 물결이 아주 세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문장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 그치지가 않는다. 빗물이 그치지가 않는데, 백마가, 하얀 말이 물결에 휩쓸려 간다. 고택지자, 택은 연못이에요. 연못 주위에 살던 자들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가 물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취고 이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낼 곳 거처를 마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사업이나 창업 쪽에서 개띠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창업도 불리하고, 그리고 결과가 일단 얻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서두르거나, 함부로 결과치가 괜찮겠지 싶어서 안일하게 행동하시게 되면 안 돼요. 항상 확실하다 싶은 것만 건드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그리고 이사라든가 매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욕심 부리시면 안 되는 시기고요. 취직이나 시험이나 승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본인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과욕을 부리시게 되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또는 이제 남녀 미혼 간의 애정사라든가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양보,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고요. 건강이나 어떤 남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셔야 되고,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건강은 별탈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행이나 또 사고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장거리나 단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셔도 됩니다. 개띠분들 이동하시는 이동운에는 무리가 없으시고, 또새 생명 탄생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괜찮은 주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번 개띠분들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해당 띠에는 괜찮은 한 주간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돼지띠분들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주간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즐겁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세상에 계신 모든 돼지띠 분들의 이번 주간 운세 살펴볼게요. 자, 이제 또 적어보겠습니다. 점사가 나왔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우선 불이 나왔고, 바꿀 테, 세 번째 요가 변했고요. 자, 이제 뜻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돼지띠분들의 또 띠를 가지고 9월 28일부터 또 10월 4일까지의 괴를 살펴봤는데, 우선 화택괴에서 화천대유로 제 주사위 괴가 변했거든요. 이걸 이제 대유괴로 변했기 때문에 규지대유라고 읽는데, 이 문장을 한번 초시형님의 기초에서 읽어볼게요. 호리치토, 여호예요. 호리치토, 너구리, 여우랑 너구리, 그리고 치토, 꿩, 토끼. 외인도거, 도망을 갔다. 도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메인펜도 적당히 잘안 났는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을 갔대요. 여우, 너구리, 꿩, 토끼가. 그리고 분수찬익. 숨을 찬 자거든요. 이찬 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끄적끄적 했는데,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제각기 뿔뿔이 막 흩어져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불지도처, 알지 못한다.
아닐 불자죠? 모른다, 모른다, 알수 없다. 숨어 있는 곳, 있는 곳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유로 변한, 화태교에서 대유로 변한 규지대유계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돼지띠분들은 금전이나 사업이나 창업,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막 뭔가를 벌리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일이 잘안 풀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9월 28일부터 이 30일,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일이 계속 다사다난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어떤 금전운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 새로운 걸 버리는 것보다는. 또 이사라든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것을 역시 거머쥐고 계신 것이 좋아요. 변화운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변동 변화를 일으켰다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팔지 말고 거머쥐고 있는 것이 좋고,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취직이나 또 시험 승진운 같은 경우에는 이직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시험 합격 같은 경우에는 운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평상시 밤 10시까지만 공부하시고 집중력을 유지하시고 컨디션을 유지하셨다면 1시간 더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혼 남녀분들이나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싸우지 마시고 대화로 양보하시고 풀어 나가신 게 좋겠고요. 건강이나 소송 쪽도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내가 중과가 충분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거 좋고,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깨질 수가 있는 주간이고요. 또 단거리나 장거리 출퇴하는 여행이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내가 먼 곳으로 갔거나 가까운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입거나 자잘하게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일, 그러니까 새 식구가 들어오는 일도 길보다는 흉이 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돼지띠분들은 상당히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주역 띠별 운세를 명절 연휴를 맞아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좋은 말도 있었겠지만 나쁜 말들도 혹시라도 크게 받아들이실까 봐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명절답지 않은 또 올해 명절이고, 그래도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 또 10월달 운세도 제가 재밌게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고향 혹시 다녀오실 분들 있으면 잘 다녀오시고, 그냥 이번 올해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